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화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지식, 재미있는 지식, 맛있는 지식만 쏙쏙 뽑아서 서빙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회의하거나 무슨 수업 듣거나 할때 얼굴에 손이 가는 경우 많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뺨을 쓰다듬으면서 턱에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대고 팔꿈치를 이렇게 책상에 대고 이런 포즈를 많이 했다고 지금 떠올려 보면 그렇게 한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얼굴에 그 손이 가는 이유가 자기의 냄새를 맡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 신기하죠, 그쵸? 그래서 이게 지금 그 한겨레 웹진인데요. 그 조홍석 기자님의 기사입니다. 자, 보면, 자, 얼굴, 이게 지금 사진을 보면 이렇게, 그쵸?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턱이라든지 이렇게 코뭐 이런데 손을 많이 갖다 대는데 그것이 얼굴을 손으로 만지면서 무의식적으로 손의 냄새를 맡는 전형적인 자세라고 하거든요. 좀왜 그럴까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냄새를 맡는다고 한다면 도대체 왜 그럴까? 이것도 중요하겠죠. 코로나19와 마스크 쓰기로 얼굴 만지기 어느 때보다 신경이 쓰인다. 그렇죠. 요즘 특히 더 그렇죠. 손에 좀그 유해 어떤 세균 같은 게 많으니까 얼굴에 가져가기가 좀 그런 시기죠. 그런데 그렇죠. 그래서 또 무의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마스크에 있는데 손이 많이 가기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행동이 사람과 침팬지 등 영장류의 뿌리 깊은 소통 방식이다. 신기하네. 침팬지 등 영장류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얼굴의 코 부위를 자주 만진다. 강의를 듣거나 회의를 할 때나 또는 악수 직후 홀로 있으면서도 시간당 평균 20번은 얼굴을 만진다. 시간당 평균 20번? 그럼 뭐야? 3분에 한 번꼴이라는 얘기잖아, 그죠?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람의 얼굴을 만지기가 자신의 냄새를 맡기 위해서라는 연구가 나왔다.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뺨을 만지고 있고 계속 코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진짜 신기하네. 왜 그럴까? 오퍼펄 등 이스라엘 바이츠만 과학연구소 신경생물학과 연구자들은 과학저널 왕립학회보 B가 뭐야? 21치에 실린 논문에서 사람의 얼굴 만지기가 냄새 소통을 위한 행동이다. 무슨 뜻일까요, 이게? 재밌네. 연구자들은 기존 연구를 인용해서 개, 고양이, 쥐등 포유류에서 자신의 몸과 분비물을 킁킁거리며 냄새 맡는 행동은 널리 퍼져 있다. 그렇죠. 지금 저도 강아지 키우고 있는데 강아지들이 이렇게 가끔 가다가, 자신의 생식기 부위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쵸? 팔 있는데 안쪽 겨드랑이 쪽에 이렇게 코를 대고 킁킁거리는 걸 자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인원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20분 동안 얼굴을 만진 횟수는 고릴라가 20회, 침팬지가 24회, 침팬지가 되게 많군요. 오랑우탄 12회. 그래도 오랑우탄도 꽤 많은 편이네요. 영장류가 기본적으로 20분 동안 얼굴을 만진 횟수니까 엄청나네, 그죠? 고릴라는 거의 뭐 1분에 한 번씩 만진다는 얘기잖아.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다른 실험에서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사람은 대체로 시간당 20회 얼굴에 손이 갔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런 행동이 비위생적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의대생들도 강의 중 1시간에 23번이나 얼굴을 만졌고 그 가운데 7번이 손이 코를 향했다. 야, 데이터로 이렇게 좀 처리를 했나 봅니다. 이런 데가 지금 빈번한 것 같죠? 이쪽이. 역시 턱 쪽, 남자는 턱 쪽, 여자는 조금 그거죠? 코 쪽이랑 이렇게 입술 위쪽, 인중 쪽이 많네요. 신기하네. 이처럼 영장류의 공통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진화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호흡기 질환의 25% 가까이가 얼굴을 만지는 행동에서 비롯한다면 단순히 생각해도 얼굴 만지기는 무언가 그보다 큰 이득이 생겨야 할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코로나, 지금 코로나도 손 씻기를 자주 하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손에 유해 세균관이나 바이러스 같은 게 많이 있고 그것을 얼굴을 만질 때그 비말이라든지 아니면은 저기 그 아니면은 그런 것을 통해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들어간다든지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진화적으로 봤을 때는 이 코나 이런 얼굴을 자주 만지는 행동이 뭔가 이득이 있지 않으면 그런 행동은 그렇죠? 사라져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죠? 그긴 시간에 진화 동안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큰 이득이 있어야 진화상으로 더 이득이 있어야 이 행동이 진화를 해서 계속 남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연구자들은 얼굴 만지기가 단지 만지는 것인지 아니면 손가락에 냄새를 맡는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33명을 대상으로 손으로 얼굴을 만질 때 공기 흡입량이 변하는지 실험을 했다. 이것도 치밀한 실험인데 좋은데요?
사람들은 향기를 맡을 때 공기 흡입량이 늘고 악취가 나면 흡입량이 준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겠죠. 실험 결과 손으로 코를 만질 때 공기 흡입량이 평소보다 두 배 이상 많았대요. 와, 그러니까 그래서 냄새를 만든다는 얘기네 결국. 아, 근데 이 행동은 근데 사실은 지금 코로나 같은 게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런 때에는 진짜 치명적인 이 지금 저거네. 치명적인 그거네요. 뭐라 그럴까? 그런 행동이네요. 그쵸? 단지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을 뿐 결국 우리는 우리 손의 냄새를 킁킁 맡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맡고 있는 걸 이렇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저도 지금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냄새 맡는 행동을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자들은 19개국 404명에 대한 설문을 조사했는데 연구자들은 사회적 냄새 맡기는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질문했을 때 응답자들은 스스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으니 꽤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냄새 맡는 그런 것들 사타구니 만진 손도 있나? 네, 그래서 이렇게 남성의 74% 사타구니 만진 손을 냄새만 약간 지저분한데 응답자의 94%는 자신과 애인, 자녀 등 가까운 이들의 냄새를 맡는다고 했지만 61% 낯선 이의 냄새도 맡는다. 남성과 여성은 비슷한 비율로 애인의 냄새를 맡고 있었지만 여성은 특히 자녀의 냄새를 맡는다. 그렇구나. 그 다음에 겨드랑이를 만진 손을 코에 대고 냄새를 맡는 비율도 56%나 됐다. 그 다음에 사타구니를 만진 손을 냄새 맡는다는 응답자는 남성의 73%, 여성의 56%. 아이들은 대놓고 하지만 어른들은 지저분하다고 비난받을까 몰래 하는 행동이다. 예전에 그 해외 토픽 보니까 어떤 축구 감독이 굉장히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지금 막 자기 팀이 막 지금 역전을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쵸? 사타구니에 손을 가져갔다가 그것을 냄새를 맡는 장면이 촬영이 돼가지고, 그쵸? 전 세계에 퍼진 적이 있었죠. 네. 그런 예가 있습니다, 실제로. 네. 그다음에 손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이들의 냄새를 맡는 수단이기도 하다. 그렇죠. 악수는 대표적인 예이다. 연구자들은 악수를 할 때 손으로 미량의 휘발성 유기 화합물도 함께 전달된다. 그래서 악수를 한 다음에는 손으로 코 부위를 만지는 횟수가 현저히 늘어난다고 밝혔다. 와, 신기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지는 못해도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손의 냄새를 맡음으로써 우리는 무슨 정보를 얻을까? 그 다음에 연구자들은 단짝인 친구는 유전적으로도 의미있게 비슷하다는 결과가 있다. 다른 사람의 체취를 통해서 자기에게 맞는 사람을 고르는지도 모른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홀로 있을 때도 자신의 냄새를 맡을까? 그래서 연구자들은 자신의 냄새를 통해서 자아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가설을 제시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괜찮아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거울을 본다. 그래서 거울을 보면 스트레스와 불안이 줄어들고 자아감을 회복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거랑 비슷한 그런 자아 확인을 통한 자아의 안정감을 얻기 위한 것이다라는 가설이라는 얘기네요. 그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은 얼굴을 더 자주 만지고 또 몹시 부끄러울 때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기도 한다. 모두 자신의 냄새를 맡는 행동이다. 연구자들은 거울을 보고 자아를 확인하듯이 자기 냄새를 맡으면서 스트레스를 낮추고 자아를 회복하려는다. 와, 진짜 여러분 재밌네. 야, 그래서 나아가 우리는 공포와 행복의 냄새를 맡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우리 몸에서 공포의 냄새를 맡고 비로소 무서워할까? 아니면 공포를 느끼는 것과 냄새 맡는 것이 동시에 일어날까? 이런 것이 앞으로 밝혀야 될 과제다. 그러니까 여러분,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그 미국의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곰을 보고 도망칠 때 곰이 무서워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곰에 의해서 도망치기 때문에 무서워지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인의 선후관계에 대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우리 몸에서 공포의 냄새가 나는 것을 우리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이렇게 냄새를 맡고 나서, 나는 지금 공포 상태에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공포를 미리 느끼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공포 호르몬이 나타나서 이제 그걸 냄새 맡는 것인지 그 선후 관계에 대한 그런 것은 아직까지 밝혀져 있지 않다는 얘기죠. 이건 앞으로 후속 연구로서 그 지금 진행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 이게 복잡한 문제예요. 이게 대단치 않아 보일지 몰라도
참 이게 이런 게좀 심오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심리학적으로도 봤을 때. 근데 저는 이 가설은요,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손을 가져가고, 그리고 숨을 가져갈 때 호흡량이 늘어나고 2배 이상으로, 그거는 분명히 이인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냄새를 맡고 그 자신의 심리 상태를 확인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는 연구예요. 이런 게 바로 진짜 이러한 연구가 실험 심리학이 되겠죠? 네, 이러한 연구들이 진짜 더 많아져야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더 많은 이해를 할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뜻하는 바를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후속 연구가 나오면 저도 바로 제가 동영상 또 촬영해서 여러분께 드릴 테니까요. 네, 이런 것들도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어떠한 사실을 이렇게 그 조그만 사실이라도 알아내는 게 과학이거든요. 그리고 이 과학적 지식은요, 이 세상에 어떠한 지식보다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 지금 뭐 정치인들이 제공하는 거든 언론이 제공한다든지 이러한 그 정보들 중에서 가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은 실험도 안 하고 대부분은, 그렇죠? 물론 심층 취재를 한다거나 양심 있는 기자들은 그렇게 하지만, 예. 그래도 수많은 부분이 주관적인 게 섞여 있고 거의 그런 게 뭐라 그럴까 가짜일 경우도 많잖아요, 가짜 뉴스일 경우도. 하지만 이러한 실험을 통한 이러한 과학적 지식은요, 이거는 그러한 지식이 딱 나왔을 때 그걸 한번 딱 알아두면, 아, 이러한 지식이 있구나. 그러면 반대 증거가 딱 나왔을 때 그거를 그냥 반박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쵸? 훨씬 더 이런 지식들이 양심적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더 재미있는 우리 그런, 뭐라 그럴까,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